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이며 견고하고 혁신적인 플레이어 텔레캐스터는 스타일과 연주가 가장 중요한 사운드까지 순수한 팬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이 만들어낸 유산을 존중하면서 혁신적인 도전 정신을 이어가는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개의 험버커픽업을 채용하여 전통적인 팬더의 톤에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험업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험험 포페로,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플레이어 2 텔레캐스터 험험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대결입니다. 좋습니다. 이 텔레캐스터에서 기대하기 힘든 그죠?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허범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 제가 텔레캐스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잡지는 않는데 네. 허범이니까 고출력 소리를 좀 기대를 네. 해봐야 되죠, 그죠?
멋진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가전제품, 네? 혹은 이 뭐 스마트폰, 뭐 디지털 카메라들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신제품이 깡패입니다. 맞아요. 처리 속도도 훨씬 빠르고 기능도 훨씌 많고 감가도 구형 제품이 다 때려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같은 시리즈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 캐논 같은 경우는 DSLR EOS에서 뭐 이렇게 OD 뭐 OD 마크 1, 마크 2, 마크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능들과 화소수를 추가하면서 진화돼 왔거든요. 기술력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그거를 접목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디지털의 매력이라면 아날로그 이런 일렉 기타나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이 새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사운드가 전 모델과 비교해 가지고 확연히 달라진다든지 정말 와 이거 플레이어 1은 이랬는데 플레이어 2는 진짜 소리가 완전 달라졌네 너무 좋아졌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이 또 있어요. 이 플레이어 시리즈 2가 플레이어 2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이 원래 플레이어 1 시리즈의 가격이 약간 내려갔어요. 정가가 내려갔다고 그래요.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1 시리즈가 구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또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가격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사운드에 있어서 1과 2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성향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운드가 달랐거든요. 두 개가 다르지만 플레이어 1의 같은 모델을 여러 대를 놓고 사운드를 비교를 해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만 1과 2를 비교했을 때 뭔가 이게 특징적인 사운드 차이는 있었지만 이거를 성능 차이로 몰아가기에는 매력이 둘 다 넘칩니다. 넘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시리즈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의 플레이어 사운드를 가져가겠어. 1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로드우드 지판이 사용이 됐고 조금은 더 해상도가 높고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메리트를 가져가고 나는 무조건 신제품을 사야 되겠어 라는 분한테는 플레이어 2 시리즈가 맞다. 하지만 이 1과 2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기타가 좀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편이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서 네? 힌트를 얻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제품들 중에 네? 몇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돼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악기. 네. 악기 안에서도 이제 우리 쪽 영역으로 봤을 때 그럼 일렉 기타 말 그대로 뭐 일렉트릭 기타인데 네? 그 사실 말이 웃기지 거의 그죠? 기타를 구성하는 9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악기가 어떠한 악기는 뭐 우스갯소리로 가지고 있고 잘 연주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뭐 어떠한 악기는 적당한 감가에서 그죠? 끝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펙터도 보면은 네? 디지털 이펙터와 이제 아날로그 이펙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90% 이상의 아날로그 이펙터들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디지털 장비는 아무래도 멀티 이펙터는 맞아요. 좀 가격이 감가가 맞죠. 신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근데 하지만 공간계 모델로도 보면은 뭐 공간계 모듈레이션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만 해도 맛이 있어서 그 단독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디지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져요. 또 뭐 네. 어떤 거는 또 구하기 힘들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악기를 좋아하고 사는 행위는 뭐 취미변에서도 재밌지만 내가 그 악기를 사서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그런 수익 그러니까 어떤 감가 부분, 수익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네. 과연 손해를 본 것일까 했을 때 저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네. 내렸었거든요. 네. 옛날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0만 원짜리 악기를 샀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쳤어요. 진짜 10년을 실컷 재밌게 쳤는데 그 기타를 10년을 재밌게 쳤는데 그냥 갑자기 뭐 기타를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더 이상 기타가 치기 싫어서 그 기타를 팔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기타 가격도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네? 아마 제 예상에는 200만 원짜리 악기면은 한 뭐 급매하면은 100만 원이면 팔릴 것 같고 적당히 받으려면 한 120, 130이면은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0년을 그래요? 주구장창 썼는데 감가를 40%에서 30%밖에 안 맞는다. 그거 그런 물건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그런 매력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 썼을 때 이미 그 이 악기를 가지고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놀았을 때 이미 뭐 예를 들면 악기 렌탈료를 측정해봐도 뽕은 진작에 맞아요. 뽑았고, 맞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악기를 이제 사서 가지고 놀고 아니면 혹은 그거 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 손해냐? 아니죠. 이미 이미 그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누릴 건 다 누렸고. 팔았을 때도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과연 그런 장난감과 그런 사치품이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거의 없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맥펜 텔레 저는 사실 두 개 뭐라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소리가 너무 좋고 이 텔레의 허무함을 박아놓으니까 시원시원한 맞습니다. 그리고 로우게인에서 나오는 빈티지한 사운드까지 정말 얘는 팔방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도 괜찮고 투도 괜찮다. 그러니까 둘 다 사고 싶은 거 사셔라. 그리고 맥펜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그래서 뭐 뭘 사셔도 부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야, 쟤들은 좀 그래도 결정해 주겠지. 원을 살지 투를 살지. 원이 좋은지 투가 좋은지 쟤들은 알고 있겠지.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모델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의 짐을 덜 나고 클릭을 하셨다가 더 고민스러워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두 모델 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플레이어 1과 2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원하는 취향 꼭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